7월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됐습니다. 대전에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청자가 턱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현상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 14년 만에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했지만 개편된 맞춤형 복지급여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생계와 의료, 교육급여로 나눠 각 기준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에는 그 어떤 급여도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 제도는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생계, 의료, 소득, 주거급여 등이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지난달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의 신청을 받은 결과 실제 신청자 수는 예상 건수의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7,6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신청자는 3,4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자 수가 낮은 이유는 복잡한 신청 절차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 여러 종류의 문서가 필요한 상황. 특히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동의서는 부양의무를 갖고 있는 가장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 제도의 주 이용층이 행정업무에 서투른 노년층이다 보니 바뀐 제도를 모른다는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 신청기간 내내 유행했던 메르스 사태로 바깥 출입이 어려웠던 점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달에 우리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수단과 방법이 일부 제한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낮은 신청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 대상자를 찾아내고 신청과 관련해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생계 수급권자로 지원받다가 중단된 분 또 탈퇴되신 분들 이분들 2,500세대와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7월 6일부터 7월 말까지 추가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CNB 뉴스 현상필입니다.